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긴 탈과 큰 몸을 자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 추운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요, 유일하게 북쪽 지방에 서식하는 북방계 호랑이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이따 백령호랑이 한번 만나볼 건데 두 친구 비교해 보시면서 관람하신다면 저희 와일드트랩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한반도 지역을 활용할 정도로 많은 개체수를 촬영했지만요, 현재는 멸종위기 이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저희 이렇게 한국이 한번 먼저 만나봤는데요, 저희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하면서 저희 하이에나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하이에나는요, 암컷의 수컷보다 힘이 더 세답니다. 이 체구도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동어는 암컷이 맞는 이 부위의 중심사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 하이에나가 집안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에나는요, 초원에 버려져 있는 동물 사체의 뼈까지 씹어먹어 초원을 깨끗이 씻어준다요. 초원을 청소부라 할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상처있는 경우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무리가 있다면 서열도 있겠죠. 서열 싸움을 하다가 생긴 상처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목숨을 건 싸움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암컷 사자가 사냥을 맡고 있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냥까지 만나봤으니 호랑이 한번 다시 만나보러 앞으로 가볼게요.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도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요, 아빠의 힘만큼은 정말 강력한데 무려 800kg 정도의 엄청난 강력한 힘 가지고 있답니다. 저 오른쪽에 등장하니 저 일어서 계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와 권권이라는 친구들이랍니다. 태호와 권권이 부부는요, 이 다둥이 출산한 주인공으로 남다른 모성애로 마음을 잃었던 친구들이랍니다. 이제는 왕성하게 자란 자식들을 타이거 달리라는 곳에 독립시키고 고향인 사프로 돌아 얼마 전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프로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지구타이도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태호와 공관이에게 앞으로 잘 지내라고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 다음 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태호와 공관아 안녕. 가장을 만나왔으니 사프라이드 마지막 맨 중인 권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연기업물 제329 이 반나라승모는요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 새끼고민 정도로 왜들 아세요? 놀랍게도 이게 다자란 크기랍니다. 다자란 몸의 길이가 120cm 넘지 않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죠. 이 친구는 현재 한국에선 지리산에 방사되어서 지리산 방문하신다면 마주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애교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도 만나봤으니 이번에 크고 무서운 친구도 만나보러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는 것도 저희 운전 시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물 보호소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take a seat. 저 자꾸 귀여운 친구들 만나봤으니 왼쪽에서 크고 무서운 친구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불곰 만나볼 수 있답니다. 러시아 불곰 굉장히 크죠? 몸은 3m, 3m가량 자라는 아주 거대한 친구랍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가져올 대신 이 스마트폰 크기는 약 300g 정도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3.4kg로 태어나는 거 비교해보시면 한 15.5kg로 태어났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약 4살 정도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식도 저희는 2번 노력해주는 친구들이죠. 저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 유독 좀 커 보이지 않나요? 바로 새돌이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 키가 무려 3m 23cm입니다. 저희 사프라이드는 곰 중 가장 큰 친구인데요. 저 친구 이 키가 큰 만큼 장난기도 그만큼 크답니다. 저희 사프라이드는 번호판을 3번이나 빼간 정가 3범의 주인이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곰 친구와 저희 사프라이드에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맨 친구랍니다. 저희 곰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저희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얘들 안녕. 네 저희 이렇게 와일드캠에서의 여정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버랜드 여정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점 남은 시간만 행복의 나라 애축절당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굉장히 영광이었던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